차가 한참을 돌았습니다. 제가 차 만들고 각오를 하고 제가 지금 좌측부터 지금 제비를 한 대씩 지금 넣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갖고 아주 조심조심 하면서 지금 제비를 지금 정성스럽게 지금 넣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지금 많이 불어갖고요. 좌측 2번이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우쭝낚싯대들 지금 채비를 넣고 있는데 좌측 2번이 벌써 입질 떠오네. 아, 속았네. 속은 거 맞지? 좀 놔둬보자. 여기 수심 꽤 깊은데? 놔둬놔봐. 아, 희한하네, 저기. 아까 저 깊은 데에서 이 시간. 참. 날지렁이 벌써 입질한다는 얘기는 아주 가능성이 좋네. 이제 두 대만 더 밀면 되는구나. 두 대를 밀고 저 중간에 한 대가 아까 바늘이 바늘 걸려갖고 뭐가 걸려서 바늘을 더 하라고. 야, 해가 금방 기는구나. 제가 아까 그 초저녁에 RC보트로 밀 때 좌측 2번이 입질을 했길래 그냥 당겨놓고 말았는데요. 지금 미끼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입질이 전혀 없어서 좌측 2번을 제가 랜딩을 해보겠습니다. 없는 건 맞아. 근데 아까 뭐가 쳤을까? 그냥 놓을까? 못 쳐. 닦이지 말자. 못 쳐. 닦일 필요 없어. 그냥 놔야 될 것 같아. 분명히 말지렁이는 목줄까지 올려놓은 말지렁이는 분명히 확대 그대로 있을 거야.
있네. 아씨 없네. 야, 씨 뭐지? 나와 장난치네 얘가. 아까 입질이 왔던 시대가 네가 한번 얘는 한번 랜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시간 9시 반이니까 뭐가 있든 없든 그래요. 제가 랜딩을 해보겠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이길 다시 밀어야지 못해. 에이씨. 뭐하고 있는 거야? 이 시간에. 밤 있기는 있잖아, 야. 앞다리를, 미끼 앞을 보여드려야겠다. 지렁이 앞을 이렇게 뜯어놨습니다. 보이시죠? 지렁이 앞을 뜯어놨고요.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건든 부분이 이렇게 지렁이 앞쪽을 훑어놨습니다. 이렇게 지렁이를 건든 거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거는 뭐 메이기나 이런 애들이 아니고 장어인데 이렇게 쭉 이렇게 본인이 장어란 놈이 먹이를 땡기다가 뭔가 지금 좀 느끼니까 좀 땡기다가 그냥 놓은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좌측 2번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녁에 막 그 RC부터 이제 막 밀어 놓을 때 4시부터 밀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한 4시 반쯤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한번 해 떨어지기 전에 한번 건들다가 또 한번 건들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당겨 놨으니까 그럼 뭔가 지금 이 수심에, 지금 30m권 수심에 뭔가 애들이 지금 움직인다는 얘긴데. 아, 제가 어제, 거의 약 1시, 2시, 거의 한 2시까지 했습니다. 근데 입질이 없었는데, 지금 6시 반. 나와보니까 지금 15대 중에 지금 좌측 3번만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얘를 먼저 일단 랜딩을 해보겠습니다. 있는 것 같다. 없네요.
있거든. 아니, 장어 입질은 아니었어. 이제 슬슬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제 겨울에 이제 첫 시작인 것 같은데, 제가 원래 그 추위를 잘 안 타는데 어제는 외투를 입을 정도의 추위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면에 보시면은 물안개도 많이 올라오고요. 이 물안개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외부 온도와 물속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죠. 이제 겨울 낚시를 제가 부지런히 한번 또 다녀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입질이 전혀 없었고 어떠한 결과물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입질만 이렇게 탁탁 치는 입질만 그런 입질만 들어왔었고 아쉽습니다. 제가 처음 도전한 처음 또 찾아온 이 노지 포인트에서 그래도 만족할 만한 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어 얼굴을 봤으면 했는데 결국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철수를 서두러 보겠습니다. 아, 씨.